드리겠습니다. 축하 드리겠습니다. 포도전 이어서 잠시 후 인터뷰 가겠습니다. 드라마 부분 연기사 최우수. 여자 최우수요. 여자 최우수요. 드라마 가운데로 하트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몰랐대. 최우수 연기상 수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잠깐.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최우수 연기상 수상하시게 되는데 네. 소감 한마디 짧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했던 뭐 동료들하고 스태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이렇게 같이 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나쁜 엄마로 수상하시게 됐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너무나 재밌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혹시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좀 임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그냥 그 나쁜 엄마라는 이야기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었고 하는 찍는 동안도 너무 행복했던 드라마여서 네, 저한테도 정말 좋은 드라마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극 중에서 되게 화를 많이 내시기도 하셔서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근데 뭐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조금 감정 소모가 많은 드라마긴 했는데 배우로서는 사실 이제 그런 작품을 만나는 것도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나쁜 엄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두 번, 세 번 보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드라마 부부 여자 최우수상 연기사 네, 남이란 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